얘네 되게 불쌍하게 걸쳐져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장작은 좀 모자라지 않아요? 그거 좀 더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작게 준다. 아, 죄송합니다. 과감하게. 어? 네, 딱. 바람이 부르면 이렇게 해서 열어줘. 네. 해놓고 말고 바람이 부르면 이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나와요, 얘가. 딱 그대로 해놔가지고.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그냥 막 이게 뿌리잖아요. 신발을 못 벗어. 아, 터너 없어가지고. 기술이 왜 이렇게 좋아요? 나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일어나 볼게요.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이제 가라고 했었던 것 중 하나가 대장간이 있었어요. 네. 되게 오래된 대장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저희가 고치집들. 우리 전통시장 옆에 보면 오래된 네. 대장간이 있어요. 네네. 대장간? 예, 대장간 구경도 좀 하시고. 네. 근데 여기 오래된 건물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쯤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 근데 저거 봐봐. 어? 대장간 써져 있다. 대장간 써 있고 1965년 써 있는데. 저건가? 우와, 이 앞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건가 봐요. 우와. 이렇게 파나 봐요. 봐도 되나? 우와. 우와, 안에 봐봐. 우와, 대박. 우와. 야, 이거 진짜 옛날식 아니야? 어,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오, 안녕하세요. 우와. 예, 어서 오세요. 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 대장간은 직접 운영하시고. 예.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전부 다 수작업으로 그냥. 와, 언제부터 직접 다 하신 거예요? 1965년도부터. 아, 여기 딱 시작한 연도가 딱 아버님 시작하신 연도네요? 65년도부터 이 일을 하신 거고. 그때 17살. 17살이야? 17살 때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와. 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예, 예, 맞아요. 어떻게 해서 대장장이를 하게 되신 거예요? 동네에 이게 대장간이 있어가지고 네. 구경하다가 이거 배웠죠. 구경하다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맞아요. 이제 또 야, 이거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와. 오. 아, 속도가 아버지가 발로 한다. 페달을, 속도를. 아, 우와. 우와. 이거는 뭐예요? 이거요? 예. 병태 작업하는 칼. 배, 명태, 야, 배자를 때 쓰는 칼. 아, 그런 게 있구나. 전용 칼이 또 따로 있었네요. 그런 줄 나 몰랐어. 우와, 우와, 우와. 아, 저게 이제 손잡이 그거 들어가는 그 자리인가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와. 잘려요, 잘라요? 잘려요, 이게? 우와. 와, 이거 금방 만드네요, 근데. 예, 오래 안 걸려요. 와. 장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은 원래 그 사전 용어로는 10년 이상 한 직업으로 명인이 되신 분들을 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요거는 이제 황태칼. 그게 황태칼. 아, 확실히 다르다. 황태 작업하는 거. 와, 이 소리. 이거 한번 해볼래요? 어, 네. 그러니까요? 아, 네. 안 돼요. 아, 또 사양하지 않게. 어, 해봐. 사양하지 않게. 아, 어떡해. 어, 너무 좋다. 이 날이 좀 꾸불꾸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바로 아주 잘 펴봐요. 아, 똑바로 펴면 돼요? 네. 잡고. 아, 해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빨갈 때 빨리 해야 돼, 빨갈 때. 어, 잡혀졌어요! 어, 잡혀졌어요! 아, 휘었잖아. 안 휘었는데? 아, 휘었어. 이렇게 휘었잖아. 아, 쾌가가 졌네요. 지금 저 신참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 진짜 잘 어울린다.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쉬울 일이 어떻게 쉬운 게 아니지. 어때요? 아버지? 네? 어때요? 어디? 어때요?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잘했습니다. 아, 잘한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쳐줘요. 아, 잘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예전보다는 좀 물량이 좀 적어지긴 했죠? 아니요, 적어진 게 없어요. 대장간이 없어졌으니까. 아, 그만큼 일이 대장간이 몰렸구나. 없어졌으니까. 네.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위에 대장간이 좀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대장간끼리 경쟁을 했어요. 가격 때문에. 지금 이 동양집에 뭐 묵고도 그렇지, 강릉도 없지, 이쪽은 내 혼자요. 그건 너무 없어졌잖아. 아버님도 이제 이거 직업을 손을 떼시면 이후에 또 이으실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배워요. 아들이 배워요. 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예. 아드님이? 예. 아. 그 2대째로. 그러면 이어가네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누구 어, 아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아드님도 대장장이를 하시는 거고, 그죠? 네네.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오라고 그래서 온 거라면서요. 아, 예, 속았죠. 아, 예, 속았죠. 어떻게 속이셨어요, 아버님이? 내려와라 그러길래 네. 혹시나 하고 딜을 했죠? 네. 어, 아버지 그럼 혹시나 내가 내려가면 9-6 가능해? 가능하대요. 어, 네. 근무환경. 어, 예. 어. 그럼 혹시 주호일도 가능해? 어, 가능하대요. 네. 오, 최고의 환경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그럼 나 차도 바꿔줄래?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말래. 왔죠? 네, 네, 왔어요. 왔는데 주 5일이 되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어, 넌 쉬어 하고 아버지는 나가시는 거예요. 아, 불편하게. 아, 어, 불편하게 됐죠? 분위기가. 네, 근데 분위기가 겨울이었어요. 근데 아. 여름이 되니까 네. 해가 길어지잖아요. 네. 아버지 6시인데 안 들어가? 어. 해가 떴는데 와. 8시가 되고요. 네. 아. 장날이 5일마다 있잖아요. 네. 주 5일이 안 되죠. 차를 바꿔줘 그랬더니 헤드라이트 중고로 이렇게 바꿔준 게 다 아드님은 협상가인데 어. 아버님이 지략가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야. 그러니까요. 갑자기 와서 쇠망치를 잡으라고 하면은 네네. 야, 이게 완전 이게 뭐 비슷한 직업도 아니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제가 일주일 일을 하고 일주일 알아 누웠어요. 아, 네, 뻗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수를 하는데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일주일 나가면 일주일 알아 놓고 하니까 아버지가 올라갈래? 저는 사표 쓰고 왔는데 예. 다시 올라갈래? 그러는 거예요. 못 가는 걸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못 가는 거 아는데 갈래? 끝났으니까. 그 서울에 있을 때 SK 본사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TU 미디어 아, 기획을 했었는데 예. 정장에 여기 맞아요. 사원증 하나가 너무 멋있고.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들고 아, 예. 이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빨리 와서 이걸 배웠으면 아버지 기술을 좀 더 빨리 더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어떤 매력이 있어요? 대장장이라는 이 매력이? 쇠 요만한 거거든요. 네. 요만한 쇠덩이를 원하는 대로 늘렸다, 줄였다, 구부렸다. 근데 그 색깔이 너무 이뻐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매력인 거죠. 아니, 아버님 어쨌든 이렇게 10년째 이제 대장장이로서 이렇게 활동하신 거 보면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보기 좋죠, 뭐. 보기 좋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네. 대장장이 직업이 그렇잖아요. 까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까맣고. 이거 너무 싫었어요. 아,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어, 맞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버지 뭐해? 그러면 그냥 자영업하셔. 공장하셔라고 말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 대장장이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 길만. 50몇 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점점 멀어져가버린 쓸쓸해 떨어진 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짜. 같은 곳을, 같은 시선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게 또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뭔가 숙연해져요, 반성하게 되고. 아니, 근데 저희가요, 고쳐 듀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이 멋진 걸 잘 봤으니까 저희도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어떤 거를 저희가 좀 고쳐 드리면 좋을까요? 부탁 하나 드릴까요? 네! 네, 네 그래요. 아, 대장장이한테 그쵸, 뭘 고치, 이건 우리가 고치는 것보다 더 잘 고치지. 저희가 배워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빈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나 대장님은 할지 이런 건 고칠 줄 몰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근데 연장 거치대인데. 연장 거치대요? 내가 대충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네. 연장 거치대. 이거 좀 멋있게 좀 하나 해줘요. 연장 거치대 저희가 전문이에요. 연장 거치? 네, 왜냐면 목수들이 이제 공방이나 작업실에다가 맞아요. 다 수공구를 걸어두고 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아, 네,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선에서 한 요 정도 선?
이거 더 올라가도 돼요. 더 올라가도 돼요? 이 정도? 예, 여기 선인대까지. 아,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아니 괜찮 힘든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형, 내가 손 이만큼 닿는데 뭐. 아, 그렇네요. 그리고 옆에가 이거 바짝 해버려요, 또. 이거 끝자, 예. 끝자까지? 예, 오케이, 800 정도. 오케이. 손은? 1,400에? 800. 800. 형 까먹지 마요. 1,400. 이미 까먹었어요, 저. 안 까먹었어요. 네, 오케이.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고. 다 이쁜데? 아까 1,400에 몇이라 하셨지? 형! 1,200?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오, 이거. 그래. 이게 멋이지. 오케이. 오늘 결정했어. 가자, 이쁘게 만들어줄게. 아, 좋아. 그러면 아까 사이즈 1,400은 맞고. 형! 아까 1,400이 뭐였죠? 800. 800. 1,400에 800. 1,400. 형, 어때요,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걸로 뭐 하려고? 이걸로 이제 연장 진열 때 만들려고요. 이걸로 진열 때 만든다고? 근데 봐봐, 형. 저기가 지금 안에가 요즘 현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더스트리얼라에서 조금 되게 리얼하고 되게 멋진 공간에 빈티지한 공간 속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깔끔한 것보다는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거. 아, 그래? 그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 괜찮았는데 와, 이게... 형 쪽 아직 납득이 안 가는... 야, 근데 원래 얘가 뭐야? 어디다 쓰는 애지, 얘를? 이제 그 물건 상하차 할 때 그래, 맞다, 지게차라고 맞다. 해서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버려지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 근데 나는 이게 옛날부터 너무 이뻐가지고 이 펫팔레트 이용해서 좀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거를 그러면 저기에 이제 거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죠. 생각외로 이게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요. 예쁘긴 하다. 잘 만들면 예쁘겠다. 영혼 있는 거 같아. 아, 나는 네가 항상 뭐 실수한 적이 없으니까 믿겠다마는 이거는 다 해놓은 거 보고 얘기할게. 아, 그래요? 알겠어요. 왜냐면 야, 이거 봐봐. 이쪽은 막 다 이래. 아, 형, 그게 멋이라니까. 이게. 그래? 그게 멋이에요. 일단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잡아주십시오. 오케이. 안녕하세요. 우리는 뭐 만들지? 마초랑은 조카와 이모였는데 우리 자매. 우리 자매? 응, 자매. 심심해요? 아니, 심심한 게 아니라 25살인 마초와 조카와 이모였는데. 아, 그래요? 20살과 40살인 내가 갑자기 또 언니와 또 자매도 웃겨.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양심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치? 전진아, 우리가 자매지간은 좀 그렇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20살 차이잖아. 세상 그렇네. 그치. 세월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더라. 언니는 곧 82년생이야. 양심. 야, 엄마와 딸, 엄마와 딸, 아빠와 딸도 하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며.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여서 할아버지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응. 그러면. 02년생? 전 02. 그러면 우리. 그래, 8202 팀하자. 8202요? 응, 8202. 깔끔하네요. 20살의 세대차를 이겨내는 우리는 8202. 보이시나요? 이 기둥 두 개, 선반이 의지를 하고 있는
사다리 모양의 선반을 만들 건데 기본 재료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요 파레트 나무는 지금 여기 아버님이 원래 사용하셨던 나무를 지금 업사이클링해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이게 지금 기둥이 되는데 합판이 우선 이렇게 홈으로 들어갈 거야. 단턱으로? 끼워질 거야. 언니 저 목공 작업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샌딩? 근데 가구 만드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샌딩 지옥이잖아요. 샌딩. 끝없는 샌딩. 뭐가 좀 돼가고 있어? 우린 다 돼가. 아 그거 이미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만들어져 있었대요. 만들어져 있어요. 쟤 말하는 거 봐. 야, 쟤 말 보고 쟤 말 진짜 무서워서 뭐 일하고 나 이거. 일하겠어, 이거? 안 되겠네. 그거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근데 멋있다. 아 이거 들었다 놨다 하네 이거 사람은. 그래 아주 월드컵 때 태어나서까지 들었다 놨다 하네. 전동민이 들었다 놨다. 이 정도예요. 야 생각해 보니까 반장 너도 지지 마. 너도 월드컵 베이비잖아. 너 82년도에 월드컵 있지 않았어? 와 이거 좀 어렵다. She looks just like them Belgian folk. I love the way she plays it cool. I think that she. 혹시 저희 75mm 없나요? 어떤 거? 75mm. 75mm 여기 몇 개? 여섯 개 있으면 좋겠다. 잠깐만. 딱 여섯 개 있다. 아 할렐루야. 자 귀여움 5초. 뭐라고요? 귀여움 5초. 야 이거. 고초디오는 이렇게 하는 거라도 몇 번 얘기해. 이렇게 뭘 들려오거나 도움을 받으면 해야 된다고. 자, 카메라 보고. 저 말리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아, 언니 빨리 이러면 안 되지. 아니야, 이거 원래 하는 거야. 우리 고정이야, 고정. 저 애교를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제 애교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으신데? 난 보고 싶어. 똥전이 한판 뜯대요. 똥전이 한판 뜯대요. 철피 뜯도 떼요. 철피 뜯도 떼요. 또삐뚜. 자, 시작. 아, 제가 그러면은 하나 알려드릴,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줘? 네, 어마어마한 거 하나 있어요. 자, 시작.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아 반응도 없어. 반응도 뭐라. 야 이 노래를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반응.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아무도 모르니까. 좀 어떡했어요. 야 이거 못 이거 우리가 알아야. 야 이게 이 노래를 알고 어디서 반응 전해졌는데 갑자기 이랬다. 와 반응도 없어. 이거 우리 어떻게 반응하냐 그걸. 좀 거시기 하는. 아 그 이게 그거야? 요즘 그러니까 고백 이렇게 어떻게 처음엔 어떻게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그다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해줘야지. 대답을 해주는 거야? 좋다든지. 원래 요즘 고백 이렇게 하거든요. 이 정도? 내가 지금
65kg니까 됐다. 됐다. 좋다. 야, 예쁘다. 잘 어울린다. 그죠, 여기랑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달아놓고 보자고요. 아버님, 저희 다 됐습니다. 예? 자,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저희 선방 여기 이쪽에 대장간 느낌 나는 게. 이야, 너무 잘했습니다. 멋있어요. 뭔가 센 거로 막 하는 것보다 맞아요. 여기에 그 느낌이 또 이거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쪽 뒤에도 선반. 네네네. 야, 미니 선반. 네. 저희도 이거 너무... 아버님 쓰시던 파레트에서 저희도 기둥을 살렸어요. 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우, 제가 저 사용하면서 기억에 두고 생각할게요. 아, 좋죠. 그리고 저기 그 아버님 저. 칼 좀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데, 칼. 예. 칼요? 현금 챙겨왔어요, 안 그래도. 예, 사면 되죠, 뭐? 아, 이쁘다. 야, 뭘로 살까? 난 요거 작은 게 진짜 예쁜데, 그냥? 가볍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과도. 이제 그런데. 과도로. 얼마예요? 아버님, 이거? 얼마예요? 아버님, 이거? 아, 이거 칼 들고 얘기해. 아, 이거. 야, 칼을 사야 되는데 칼 들고 얘기해주면 어떡하냐고. 아, 이게 얼마인가, 아버님, 이게? 나는 그러면 예. 난 예. 저는. 뭐야? 예. 우와, 날 살아있어. 우와. 뭐 현금 가져왔어? 뭘 다 예하고 있어? 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2만 원만 가져왔어. 아, 칼을 한번 써본 분들이 네. 더 많이 사가요. 오, 진짜. 써본 분들이. 일반 칼이랑 되게 다른가? 우와! 우와! 한 장인데, 한 장! 우와. 주문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네, 지금 콜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홈쇼핑인 줄 알았어, 순간.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희 그럼 가볼게요. 네, 네, 네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더 지금처럼 계속 대장장의 멋있는 네. 일을 계속해서 이어주시면서 저희들의 모범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전통을. 고맙습니다. 네. 시민세까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오래돼보긴 한데 무슨 저거 양양 김성래 가옥상이네. 손질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이쁜데? 어서와요. 예, 아, 네네네. 아, 이장님이 한번 이 마을의 자랑이라고 가보라고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아, 예. 이 가옥은 강원도 문화재 자료 79호야. 와. 문화재? 어떻게 보면 문화재 자료?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가옥이라고 얘기하긴 좀. 아. 그럼 지금 살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럼 저희 집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진짜. 우와. 와. 이거 준병이 할아버지가 뭐 저 참봉 품 잡느라고 네. 여기다 저 먹으러다가 쓴 건데 저건 진짜 우와. 옛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와, 그렇네. 근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썼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뭐예요? 쌀떡이었어. 쌀떡. 예전에 쌀떡. 열어봐도 돼요? 거긴 열어도 돼. 쌀이 없으니까. 우와, 진짜. 여기가 말할 날이 없는 거잖아. 옛날에 국간. 잘 살면서. 그렇지, 국간이라고 하죠. 국간이지. 국간이 말할 날이 없다. 이렇게 다 채워놓고. 너무 설레. 저게 대장이 뭐야? 저게 대장이 뭐야? 무엇을 아 뭐, 저희가 아니 저희가 대장장이라는 소리야? 저희가 그 고쳐디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집들을 고쳐드려요. 그래서 이 세 명은 목수입니다. 목수. 진짜 직업이 목수예요.
진짜? 네. 아버님이 지금 막장 아니에요. 이 친구는 2년 차인데 이 친구는 목조주택 빌더 쪽이에요. 집을. 지금 거기서 살아 그럼? 그렇게 전원 집에서 살아? 아, 아니요, 저 콘크리트 집에서. 아니요, 저 콘크리트 집에서. 웃긴다. 야, 그것도 웃긴다. 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 이제 노후에 노후에 목조에서 살아야지. 근데 이거 관리 유지를 지금까지 누가 해왔던 건가요? 처음 이게 990년에 처음 나라에서 기와장 수리를 해주고 예. 한 7, 8년 지나고 나서 또 나라에서 수리를 해주고 나라에서 문화재 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우리 집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지. 저희도 촬영하면서 좀 오래된 집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잘 된 건 처음 봤어요. 네. 정말로. 진짜로? 관리가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로. 아니, 관리는 또 나도 관리를 좀 해. 근데 그런 또 자연 속의 이 기와집들이 그런 거를 좀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맞아요. 저희도 잠시 거쳐가는 정도지만 여기만 항상 이렇게 앉아있으면 뭔가 그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기와집의 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특이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집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한테 또 하나의 평안이 되는, 좀 쉼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다른 네. 마을 분들 만나서 집도 열심히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쯤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 며느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외국인 며느리가 사시는 네. 들어오신 집도 한 집 있어요. 우와, 그렇군요. 네, 그 집도 좀 고쳐주시고. 아, 네네. 어느 나라 분인지를 못 들어가지고. 아, 나는 지금 그게 걱정이 돼. 우리 대화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화가 안 될까 봐. 여기인가 본데.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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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잠깐 들어가도 됩니까?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예. 이장님이 이 집에 가보라 그래가지고 또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 집이라고 저희가 직접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조금.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반가워. 자, 자기소개 해볼까? 방다빈. 다빈이 안녕. 안녕. 다빈이 몇 살이야? 9살. 9살이야? 그리고 그 옆에는 이름이 뭐예요? 강성빈.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6살. 며느리분도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메라 라이너룹스. 아, 고메나 라이너룹스? 네. 아,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아,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 저도 필리핀 사람. 필리핀에 태어났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필리핀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되는 거니까, 그죠? 건달 저기서 출산했어요. 아, 필리핀에 나왔어요. 어머니, 근데 이제 외국인 며느리를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같이 사시는 거. 어떠셨어요? 여기 사람이나 거기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드님한테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싫었지 뭐. 그때는 순간적으로 이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그런 게 있으셨구나.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마음에 드셨고요. 그렇지. 며느님 뭐가 제일 좋으세요? 마음이 좋아. 마음이 좋다고. 마음이. 마음이 좋아. 욕하면 금방 풀어져. 욕하면 금방 풀어져. 아, 속상한 것도 그냥 다 얘기하고. 근데 좀 이렇게 외국인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어쨌든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문화가 좀 달라서 뭐 힘들거나 이랬던 거는 별로 없으세요? 내 말을 못 알아 들으니까는 그게 좀 안 좋지. 아, 그게 좀 속상하죠, 아, 처음에. 아, 처음이나 말해. 지금도 뭐 알아들어. 지금도 뭐 100%는 알아듣지는 못하시는구나. 남편과는 그러면 어떻게 대화하세요? 한국말로 하세요? 조금만 영어로 돼 있어요. 아, 영어로 돼요? 네. 이제 한국말을 아무리 배워도 한국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많이 어려워요, 한국말. 아, 한국말이? 진짜 어려워. 야, 하늘이 푸르타, 파랗다, 푸르르다, 푸르스름하다, 아, 막 하우 푸르 딩딩하다, 뭐 너무 많아. 그러네. 한국말은 진짜 어려운 거야, 정말. 아, 영어는 그냥, 영어는 뭐라 그래? 하늘이 파랗다? 블루. 뭐야?
호주에서 와갖고 너 영어 잘한 적을 있었는데 지금 얘 대답인데. 아니 감탄사를 같이 동시에 했잖아. 어, 모르는.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거기도 있어. 내가 일했어요. 아, 일하셨어요. 아, 어떤 일 하셨어요? 아, 공장. 공장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남편분을 만나시고. 네. 아, 그래서. 아버지, 근데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일하러 가셨어요? 네. 아, 아빠 일하러 갔어요? 경기도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고. 아드님은 또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도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애들을 또 어머니가 맡아서 또 키워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이 집도. 잘해. 금방금방 배우더라고. 근데 이 둘째는 제가 못 가르쳤겠었네. 왜요? 왜? 고집이 시서? 고집이 시서? 아니. 아니 이런 부분은 며느님이 생각했을 때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이 고맙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고마워요, 엄마. 아니 그래도 필리핀 이제 가고 싶으시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가. 어, 네, 많이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사진도 보내고 그렇게 하세요? 애들 사진? 지금 인터넷에서 그냥 그 미주콜 영상 통화로 그냥 하고 있고. 아, 그렇게 그렇게만 해도. 아, 근데 가고 싶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다비는 왜 가고 싶어 필리핀에? 호텔 있잖아요. 호텔이 있어. 아. 그치, 해외여행 가는 거잖아요. 해외여행 가니까. 어머니는 가보셨어요? 어머니도 필리핀 가보셨어요? 일주일? 일주일 정도. 그때 가가지고 선생님 그 대접, 거기 가서 대접 잘 받았어요. 그러면 필리핀 어머니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how does your mom like how does your parents think about getting married with Korean men? It's okay to with them that I married a Korean man. 괜찮으시대요. 뭐가 괜찮은데? 뭐가 괜찮다는 건데? Did they like about it or did they like worry about it? Better that I married Korean man than a Filipino. Oh, did it? Yes. Oh, why? Why would they? Because Korean man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돈 벌어요. 저 영어 안 해요. 맞아요. 가족 때문에. 맞아요. 한국 남자가 성실하죠. 필리핀 사람 거 많이 lazy. 아. How did you guys meet in? How did you guys start those kinds of things? Because he always care of me. Oh, okay. Always stalking me every day. Oh, not enough sleep, just stalking me, always stalking me. Stalking. So he was stalking. Stalking. 했대. 그래서 엄청 쫓아다녀. 스토킹. 아, 그게 스토킹. 쫓아다녀서. He's always following me where I'm living, staying in her in his car, sleeping in his car. Just really? So I see he was really sweet. Just, yeah. 차에서 주무시고 막 항상 곁에 있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차박을 일찍 하셨구나. 네, 차박을.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겠지만 부족하거나 좀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해가지고 주민등록이나 따야지.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 from her? Like, are you want it to be or you want it? Enough. 이런저런 얘기 듣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또 온 목적은 어쨌든 뭐 집을 고쳐드리는 거니까. 맞아요. 네. 어떤 거를 좀 고쳐드리면 좋을까요? 요 챙이 너덜너덜해. 챙이라는 건? 그 물바지? 물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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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근데 그거는 또 제가 전문입니다. 타다닥 탁탁 해갖고 비밀바지를 빡 만들어드리고. 이분이 전문가. 아, 제가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그 경력이 얼마나 한데요? 저는 그 싹! 며느님은 또 어떤 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있어요. 괜찮아요. 다 있어요? 뭐 괜찮아요? 가구라던가 아니요, 그런 뭐 것들. 아이들을 위한 거. 근데 내가 딱 보니까요, 여기 지금 딸이 둘인데 애들 막 이렇게 장난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신가 봐요. 저희 그래서 뒤가 지금 저희가 약간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앉았잖아요. 여기 좀 아이들만이 좀 장난감 이런 걸 넣는 곳을 만들어 드리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책도 보고 책도 넣고 그 위에 앉을 수도 있는 요즘 수납형 의자, 벤치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네. 그건 좋네. 괜찮으세요? 네네네. 네, 네. 어머님이 네네네 하셨어요. 그거 괜찮죠? 네네. 네. 그거랑 그럼 빗물바지 이렇게 네, 저희가 그러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일어나서 이제 장비 가져오고 저희가 이렇게 알아서 협의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반장 팀입니다. 대반장 팀인데요. 목수 듀오죠, 저희는. 듀오. 야, 그리고 너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해. 너희들이 싸우면 나 집에 갈 거야. 그것도 언제 원성을 높았다 그래. 남매 듀오. 남듀오. 현실 남매 듀오. 현실. 현실. 하지 말아. 어, 저희도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저희 현실 남매래요. 현실 남매? 네. 그럼 우리는 뭐해? 환보지야, 양딸? 양딸? 어? 양딸 괜찮다. 어, 난 여기서부터 철거해서 갈게. 전 여기서부터 갈게요. 전진소녀 거의 잘 되고 있어? 아, 네, 좋아요. 좋아? 나쁘지 않아요. 아. 저거 저기에서 빼야 돼요. 저기에서 빼야 돼요. 저기 아직 걸려 있어? 네, 붙었어요. 오, 우리 철거는 다 됐다. 근데 이거 은근히 기분 좋은 거 알죠? 알아. 저 가끔 현장에서 이런 거 마감재 뜯을 때 한꺼번에 들고 와서 방에서 몰래 이렇게 하나씩.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일 안 하려고. 일 안 하려고 방에 들어가서 이거 뜯는 척 하면서 쉬는 거예요. 어, 이 방송은 너 일하는 팀장이면 안 봐? 아예 스태프분들이 의리가 있는데. 어떤 스태? 우리 스태? 네. 우리 스태는 일도 없어. 아, 여기. 아, 오케이. 저 별명이 소머즈거든요. 아, 너 소머즈야? 네. 저 마음속 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그건 병 아니야? 네? 병 가야지, 그럼. 그래, 병 가야 돼. 자, 한번 밀어봅시다. 저희가 아까 입구를 보니까 복도처럼 입구가 너무 넓었어요. 오, 그리고 창가 밑이 공간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납 벤치를 하나 만들 거고요. 들을 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퀴를 달아서 끌고 다니면서 아이가 정리도 하고 또 어느 한 곳 가서 놀 수도 있는 이동형 수납 박스를 만들 거예요. 짤막한 목공 교실 알려드릴게요. 나사가 쏙 매입이 됐죠. 여기서 이 구멍은 어떻게 메꾸냐? 이 사이즈와 동일한 요 목다보라고 부르는 걸로 이렇게 메꿔줍니다. 목사보를 메꿔주는 법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공용 본드를 주입한 후 이 목사보를 잘 끼워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톱을 이용해서 이 목사보를 잘라내주는데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목사보로 말끔하게 메워졌어요. 자, 돈다리가 완성. 키가 잘 들 수 있도록 위치를 확보하면
다 달았습니다. 아, 막 다 칠했어. 칠했어? 싹 다 칠했어. 그럼 우리는 일단 넣어놓고 이거 정리해버릴까? 그럴까? 그럴까? 자, 가구 들어갔습니다. 헛, 싸, 싸, 싸. 자, 들어가십니다. 와. 자, 들어가십니다. 네. 귀엽다. 귀엽지? 어머님. 저희 다 만들었어요. 어머니. 아, 나왔다, 나왔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앉아보세요. 앉아도 돼? 네, 앉아도 네. 돼요. 아, 좋아. 아. 네. 으아, 으아, 저 앉아봐. 점프! 와, 다 믿어. 와, 우리 다 앉았어. 다 앉았다. 다 앉았어. 그리고 또 하나가. 짜자잔. 아이들. 장난감 되게 많잖아요. 넣어놓고 아이들이 정리해서 다시 또 다른 곳에 가져가기도 하고 책도 담아서 이동도 하는 이동형 수납박스 만들었거든요. 아, 좋네. 네. 선빈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선빈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들어가 볼래? 우와. 좋아하지. 같이 해줄게. 우와. 아, 재밌어. 이 용도는 원래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면 저는 그거를 만족해요. 좋았네. 카트다 카트. 이제 이사 준비가 끝났어요. 천천히. 이쁘기죠? 아, 재밌게 놀고 재밌게 공부하고 정리도 잘하고. 좋아. 마음에 들어요? 네. 오케이 가보자.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치? 됐다. 딱 됐다. 와, 이게 수리, 이거의 코처디오의 이유인가요? 왜? 보람이 너무 느껴지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저는 아니. 야, 계속 피기만 했는데? 아니요, 저는 너무 상당해요. 됐어. 찐찐 뒤로 한 번 좀 뺄게요. 자, 형 머리 나오면. 거기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아, 제 네. 키가 작아서 안 되네. 저기 좀. 아, 내가 절로 갈 거야. 아, 내가 너 일로 오라고 했잖아. 아, 참. 아, 참나. 됐다, 들어갔다. 봐봐, 거기 가운데. 좋아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저희 다 됐습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네, 잠깐 나와보세요. 저희 다 돼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사가가지고 구멍 뚫려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보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저희가 좀 처리를 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좋네. 기자네도 여기서 물이 절절절절 내려 흐르고 이랬는데 너무 좋아요. 안에도 다 마음에 드셨죠? 네네. 안에 들어가서 또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러면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며느리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네, 잘 사세요. 네네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네. 네.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산에 이제 군대와의 거리, 그쵸? 옛날에 그런 느낌? 좋은 사진관이다! 우리도 여기서 셀카 찍자. 출발! 여기다! 군사체육관! 자세 좀 가르쳐주세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 좀... 이거 문짝 안 열어줘, 잘. 내부가 안 좋아. 저희는 다 하니까 고치도록 할게요, 언니. 너무 고마워서 화이트한테 너무 감사해요. 야,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잠깐, 여기가 집이지? 이 집인가? 이번에 한번 진짜 투는 봐야겠다. 아, 이거 판이 커지겠는데? 어두워서 못 오겠네요. 저희는 어두워도 해요.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예. 밝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밑에 내려서 쭉 가는 것마다 이래서 오면, 예? 보기 좋고, 편리하고, 일하기 쉽고, 너무 좋아요. 아유, 오늘 너무 이거 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아주 고맙고요. 제가 이거, 항상 마음에 두고 다 쓰겠습니다. 너무 좀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Thank you so much for this gift I received from you, from YPN. This one is a gift for my family. Thank you so much.